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라이기를 리뷰를 남기고 싶습니다. 뭐냐면 드라이기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헤어 디자이너들일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드라이기에 대해 드라이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어떤 게 좋으냐라고 문의를 하시면 저희는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아마 저희가 늘 샵에서 쓰는 제품들 중에 가장 기존에 많이 썼던 게 JMW. 요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 드라이기를 고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또 요거. 또는, 1600이나 1700W. 세기, 바람 세기가 엄청 큰 JMW. 이런 제품들을 사실은 이제 저희 샵에서 많이 쓰거든요. 보통 주로 미용실에서. 그런데 이제 뭐 JMW에서 헤어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왜 리뷰를 갑작스럽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JMW 말고 이번에는 글램팜. 자, 여러분들 글램팜 많이 들어보셨죠? 홈쇼핑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매직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역시 정보력들이 대단하구나. 저희는 주로 고객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머리 하면서 이제 글램팜 매직기를 저는 추천을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만약에 미용실에서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홈쇼핑보다 저희가 배송, 거기도 배송료는 없지만 저희가 아마 더 빨리 구해드릴 수도 있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저는 이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 지금은 제가 왜 영상을 지금, 리뷰를 짬이 있을 때 남기고 싶었냐면 드라이기가 이번에 글램팜에서도 출시가 워낙에 거기서도 나온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구입을 해서 쓰다 보니 글램팜 드라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손만 살짝만 터치하시면요. 돼요. 꾹 누르지 마시고. 빨간불은 뜨거운 바람. 파란불은 찬바람이에요. 밑에 거는 풍량이에요. 물 색깔이 바뀌죠? 엄청 세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 자, 풍량이 약한 거. 뜨거운 바람에서 풍량이 약한 거는 우리가 스프레이 뿌리고 많이 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파워가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거. 어마어마해요. 날라가요, 날라가. 참가라. 자, 여러분들,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제 생각은요, 헤어 제품이나, 그 다음에 헤어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는 아마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미용인들,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아마, 뭐라고 할까요? 진짜 진솔한 거, 진솔한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요즘에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도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말 우리가 매장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또 구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남기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나 좋은 거, 저는 좋은 거는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죠? 함께 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았던 거, 저는 헤어와 관련 없는 것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좋았던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리뷰를 좀 남기고 싶고, 추천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에, 어떻게, 어디에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좀 리뷰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제가, 자, 글램팜에서 나오는 드라이어예요. 정말 장난 아니게 소장각 베스트 넘버원. 자, 매직기에서는 글램팜이요. 1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이기도 이 전자 제품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또 잠시 쉬는 시간에 오늘 계속 근무하면서 너무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병적이 되는 것 같아요. 중독?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요일이에요.
날씨가 뭐 흐렸다 개었다 무슨 뭐 진짜 우리 여자들 마음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도 오늘 활기차게 또 수요일 날 마무리 잘하시고 재밌게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